이게 지하수를 뽑아서 나가는 관이라는데 이게 나가는 관이 막혀있네요. 저거 저게 막혔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이쪽 나가요? 저건 뭐예요? 아, 일로 왔는데 요거. 와, 왕뿌리네. 요거. 아, 그쵸, 예. 아니까 요만한 거 100ml짜리인가 그거. 요 다음 메뉴가 어디 있는지. 아, 예. 너무 미쳐서 갔구나. 와, 내시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막혔는데? 아니. 그냥 놓고. 뚫리면 이제 물에 빠지니까 시점을 알아야 돼요.
완전히 관이 함몰된 것 같은데. 来来来来。
작업이에요, 사장님. 안 나오는데 이거 난리도 아니야. 저거 완전 나 나와 나
보세요.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내는 거는 다른 걸 뺄 수도 없어. 이거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.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. 아까 물 나오는 거 보셨죠? 얼마나 센지. 왜 팔이 자른다는지 알겠죠? 그냥 끝나요. 뭐 하수구랑 연결되어 있나? 락스 냄새가 나는데? 이쪽에 뭐 하수구랑 뭐 같이 나오는 거 없잖아요. 이쪽에. 근데 뭐게 락스 냄새가 나. 흙물이 나오는 거 배관이 함몰된 거야. 약간 눌린 거예요. 이제 여기가 나무 뿌리가 다 제거됐다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,
여기 수사님 잘 보시면 원 나무뿌리의 시작이 여기에요. 요거 배관 밑에 여기. 예. 그러니까 요 배관 밑으로 저 나무 뻗어 나온 거야. 제가 사진 보여줄게.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일로 나간 거야. 저쪽으로. 아, 예, 이쪽에서 온 게 아니에요. 다행히. 근데 저기는 배관이 원래가 공사하면서 함몰됐던 거야. 그러니까 뿌리가 거기 그나마 나가고 있는 데를 막아버린 거지. 이게 원 뻘이 보시면. 예. 예, 이 배관 밑에서 저 나무가 이 배관 밑으로 여기 뚫고 일로 해서 뻗어 나가서 이쪽 간 거야. 밑으로 나온 거야. 예, 배관 밑으로. 배관 밑으로. 빈둥이 배관 밑으로 나온 거예요. 여기 나무 뿌리 생명력이 이렇게 강해요.